일단 오늘 촬영할 거는 뭐냐면 다이어트 음식을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을 잠깐 해주세요. 다이어트 음식을 즐겨주시면 됩니다. 먹으면서 좀 즐겨주시면. 한번 먹고 싶은 건 없잖아 오늘 딱히. 많아. 많아? 제일 먹고 싶은 거예요. 마라탕. 마라탕. 삼겹살. 삼겹살. 돈까스. 하지만 오늘은 다이어트 음식. 내가 해주는 다이어트 육류조밥. 준비물은 얘요. 유부. 유부초밥 할 때 그냥 유부. 유부초밥. 뭐 아무 유부나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선생님. 그리고 삼물달걀. 게맛살. 원래는 노슈거. 완전히 제로 마요네즈 써야 되지만 싫어. 그러면 또 이제 내 입장에 못 먹기 때문에 오늘은 저는 나는 1분의 1 마요네즈 합소. 나 이것도 처음 먹어보는 거야. 원래 마요네즈는 어떻게 해도 그냥 못 먹었어. 이것만 있으면 제로 끝이야. 나 그래? 응. 고기는? 주먹이지. 이것도 그래서... 고기인가? 이거 고기잖아, 센수. 그렇지, 너도 고기잖아. 어? 얘, 이 요리에 좋은 점이 뭔지 알아? 원래 막 계란 이쁘게 까고 막 해야 되잖아. 이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 어차피 다 손으로 으깨야 되거든, 내가. 그럼 나도 해줄게. 응. 와, 그럼 도와주는 자세 좋아. 근데. 만나지 마요. 과연? 오늘 내 다이어트 이 해주는 음식이 자기 그 먹고 싶었던 방금 말했던 돈가스, 마라탕 있게 해줄 수 있을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골라서 준비해 줬구나. 그치. 나밖에 없지. 고맙네. 저희가 맨날 다이어트 음식을 한번 먹고 싶었다 했지. 맛있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음식이 많더라고 사람들이 그치. 생각하는 게.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이거를 선택했지. 야, 게맛살 냄새. 하나만 그냥 기본으로 먹어볼까? 안 되지. 이 정도면 이 상태로 이제 씌워주면서 비벼주면 돼요. 이게 바로 남편의 손맛. 지금 현재 비주얼은 조금 그럴 수 있지만 냄새는 그냥 마요네즈랑 냄새 똑같은데? 그지. 맛은 다르지. 내가 알아. 내가 마요네즈를 진짜 어렸을 때부터 별로 안 먹었어. 내가 별로 안 좋아했거든.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게 언젠지 알아? 마요네즈. 어. 마요네즈. 난 진짜 마요네즈를 안 먹었어. 난 항상 케찹이었어 그냥. 그러다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마요네즈에 찍어 먹고 마요네즈가 맛있구나라고 처음 알았어. 그게 어떤 음식이에요? 카라하게. 땡. 된장국. 땡. 된장국이요? 된장국에 마요네즈 너무 감칠 맛난다. 에? 진짜로. 오, 그건 개음식인데? 브로콜리. 맞추면 피파 결제권을 드리겠습니다. 맞춰보세요. 다섯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요리, 지금까지 없어요. 요리야 그 단품이야. 요리는 아닙니다. 단품입니다. 계란? 자기가 마요네즈 찍어 먹는 걸 본 적이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거의 안 먹은 음식 중에 하나겠죠? 근데 내가 말은 한 적은 있어. 불닭볶음. 아니, 내가 말은 한 적은 있어. 짜장면. 아니야. 두 번 남았습니다. 신라면? 아닙니다. 한 번 남았습니다. 힌트. 바다의 사랑. 가리비. 땡! 구운 오징어였습니다. 말린 오징어잖아요. 그거를 한번 이제 구워가지고. 간장 마요네즈. 그냥 마요네즈였어. 나 어렸을 때 할머니가 해준 거. 간장 마요네즈. 근데 맛있어 보이지는 않아. 먹기 싫어? 너 굶고 싶어? 아니. 너무 상처되는 맛. 아니. 만들어주면 맛있어 보이겠지. 이거는 내가 먹었기는. 자기는 딴 거 먹어. 와 맛있어 보인다. 와 이뻐졌다. 딴 거 먹기 싫지. 이제 어때 돈까스 생각 안 나지? 아 돈까스는 생각 안 나. 아 마라탕 생각 안 나지. 아 그녀는 말을 잊지. 어때 약간 이거 시중에 파는 약간 그런 비주얼 같지 않아? 어. 이거 돼요? 안 돼 기다려. 다 완성하고 음식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지금 배 아프거든. 화장실 한번 갔다가 지금 배가 좀 아프거든. 저 배가 고프거든요. 아 내가 화장실 아 배 너무 고파. 잠깐만 기다렸다가 오 완성? 완성인데 이제 한번 먹어보실래? 너 화장실 다녀오지 않나? 간 딱 좋지? 맛있는데? 게맛살 맛있다. 화장실은 간. 하나만 갔다 올게. 네. 그거 좀 맛있게 치고 있어. 맛있게. 따라라라따. 맛있겠나?
맛있어 보이나? 선물 잘 찍었나? 모르겠어. 어때? 이런 느낌이야? 그걸 하나 같이 먹어. 유부남이 만든 유부초밥. 그렇지. 유부남이 유부녀가 먹습니다. 유부남이 해준 유부초밥 먹는 유부녀. 와. 와. 아, 형이 한 입은 그래. 한 입은 그래. 와, 육수 터지는 거 봐. 와. 어때, 어때? 응? 솔직하게 말해야 돼, 솔직하게. 맛있는데요? 맛있어? 어때, 어떤 맛이야? 단짠인데, 배살 맛 나. 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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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먹을지. 하나는 맛있는 거, 하나는 맛없는 거. 맛없는 거? 맛없는 걸 왜 시켜? 아, 많이 그걸 줄 알고. 못 먹으니까 나 이거 마라탕이지. 아, 마라탕이야. 오늘의 콘텐츠, 아내에게 다이어트 음식을 해주고 아내에서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먹기. 자기 속 안 좋다며. 자기 마라탕 안 좋아하잖아. 속이 안 좋다는 거? 뻥입니다. 마라탕 안 좋아하는 거?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마라탕을 안 좋아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상대방이 좋아하는 내가 중요해. 아니야, 좋아한다기보다는 오늘 급땡긴. 어제 저녁부터 유난히 엄청 땡기. 야! 아까 화장실 간 것도 사실 배 안 아팠어요. 뻥했어요. 음식 시키고 있었어요. 감자 추가했어? 아, 숙주 추가했어? 네, 숙주 추가했고요. 면 추가했습니다. 뺨뺨뺨뺨뺨뺨뺨뺨뺨뺨뺨뺨뺨. 자기 오늘 다짐했잖아 아까. 뺨뺨뺨뺨뺨뺨뺨뺨뺨뺨. 아, 냄새야. 별로 마라탕을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만큼은 좀. 냄새가 같은. 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기네. 소고기. 아니 아니 거기. 아, 그지. 야, 근데 와, 진짜 대박이다. 나는 마라탕 진짜 안 좋아하거든.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먹은 마라탕 중에 최고야. 왜 옥수수면만 먹어요? 옥수수면이야. 자기 근데 이거 2인분 시켰네? 아니야, 소짜야. 게임을 하면서 먹는다며. 그게 뭐야? 없어 그런 거. 에? 없어. 그냥 한 마리야, 자기가 쏘려고. 게임 없어? 응. 그럼 뭐야? 응? 그냥 이거 먹으면 되고. 응. 뻥튀기 먹으면 되고. 다음 문제 생각한 거 없어. 없어? 응. 이... 맛있다. 아, 진짜로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봄에도 몰랐어, 저희가 마트에 사고 그런 거? 진짜 게임하는 줄 알았어. 아니 아니 아씨. 아, 도라이급이네. 아, 이거 마라탕이 이렇게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자기가 먹는 게 마라탕이 아마 세 번째야? 아, 네 번째구나. 근데 오늘 제일 맛있다고? 국물을 먹는 게 아니잖아. 국물 한 번만 먹어볼까? 안 되지. 오늘 맛있다며. 아, 너무 힘들어. 아, 진짜 미치겠다. 어. 아, 소스 먹어보라고. 지금. 아이고. 맛있다. 자기 배부르잖아. 근데 진짜 배부를 때 먹으면 안 돼. 진짜 배부르지 자기 근데. 배는 부른데 이건 그래도 야채가 많아요. 나 마라탕에 들어있는 야채가 좋아. 아, 그래? 옥수수면이랑 야채랑 고기가 좋은 거. 이런 거? 추출하네. 맛있냐? 청양 절개. 어, 안에 고기랑 야채 많은 거 봐. 추가가지고. 청양치랑 야채. 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야, 씨, 양이 너무 많다 야. 와, 아니야, 나밖에 못 먹어서.
숙주 이거 먹어볼래? 응. 이거 먹어봐. 먹어도 돼? 어, 한 입 먹어. 이거만 먹고. 이거만 한 입 먹어. 하나 더. 어? 하나 더. 끝이야, 이제. 다시 저 좀 먹게. 아, 진짜. 제발. 물어 털려. 잘 먹었다. 잘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어. 뭐? 진짜로. 장난이지. 다 못 먹어, 어차피. 이미 충분히 난 즐길 만큼 즐겼어. 난 그렇게 마라탕 안 좋아해서 나 지금 배불러지. 아니야. 소원권 같은 거 하나 주는 대가로 하자. 자기가 너무 찝찝하니까. 소원권? 응. 나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하나를 하겠다. 이제 약속을 하는 소원권을 하는 거지. 소원권은 진짜 강력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게 먹어야 돼. 왜냐면 이 소원권은 자기를 언젠가 진짜 고통 속에 빠뜨리게 할 때인 거야. 네? 아니야, 언젠가. 그거랑 이 마라탕을 대가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걸 타라고 하면 마라탕이 소고기여야겠는데? 소고기잖아. 아니, 그러니까 너무 싫어. 8만원짜리 정도 못 나와야겠는데. 어, 이미 근데 자기는 이미 했어. 그래? 오. 내가 똑똑한 거야? 공주. 안장. 내가 화장실 갔을 때도 자기 의심 안 사게 하려고 일부러 헛소리 하고 그랬던 건데. 진짜 배 아픈 거였어. 현실적인 이야기 하는 것처럼 약. 카드가 빠져나갔는데 왜 말했어 이것도? 어, 배달시키면 자기한테 막 띵띵 오잖아 문자가. 그래가지고 내가 일부러. 제가 썸네일 찍고 있을 때 갑자기 테이블 치운다고 핸드폰으로 다 치웠잖아 내가. 와, 똑똑하네.